그래서 혜민이는 오늘 5위군요. 5위는 선생님이 한글을 쓰면 발음을 하고 스펠링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Hungry. Hungry. H-U-N-G-R-Y. 오케이. Hungry가 이런 뜻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래서 C, C 얘기한 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C의 종류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가 있습니다. 하다시. 예로서는 이런 것들이 하다시예요. 오케이. 뜻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Go, 바다. 바다. 읽다. 읽다. Like, 좋아하다. 관심.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하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다시가 만약에 없다면 비동사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하다시를 넣어줘야지 문장이 됩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름씨가 있습니다. 이름씨의 예로는 이름씨로도 쓰이니까 쓰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책상, 자동차, 사랑, 책. 예, 사랑하다도 되지만 사랑이란 뜻도 있죠. 전부 다 무엇 또는 뭐 이런 것도 이름씨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니까요. 명사라고 그동안 들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영어의 이름씨들은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꼭 구분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문장 속에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어떤 시의 예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입니다. happy 행복하니죠. sad 슬프니죠. 자, 어떤 시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happy를 가지고 뭐 이렇게도 쓰여요. 그니까 해피 보이 한 뭐예요? 행복한 남자. 그렇죠. 행복한 소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뒤에 이름씨를 가져서 어떤 것을 만듭니다. 어떤 것,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다음에 또 무슨 동사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하다시가 됩니다. 그는 행복하니 아니고 행복하다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행복하다는 표현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시가 아닌데 하다시처럼 쓸 수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곧 등장하게 될 네 번째 중요한 녀석은 어찌씨가 있습니다. 어찌씨. 어찌씨의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happily. 무슨 뜻이죠? 행복하게입니다. sadly. 슬프게입니다. 슬프게. 예를 들어서, 이제 singing happily. 뭔 소리일까요? 그는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 어찌 노래 부르고 있다고? 행복하게. He is crying sadly. 이건 뭘까요? 그는 슬프게 울고 있다. 어찌 울고 있다고? 슬프게. 그렇죠. sad는 어떤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찌가 됐네요. 어찌 울고 있다 슬프게. 어찌 노래하고 있다 행복하게. 됐습니까? 이런 거. 그동안 혜민이가 들은 말로는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얘는 들어봤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렇습니까? 이 말이 별로 난 마음에 안 들어.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걸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어떤 시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자,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동안 혜민이가 들은 말로는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니까 전치사 못 들어봤어요? 네. 많이 봤는데. 이런 거.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앞잡이 쉴까요?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봤을 거예요. 줄 바꾸자. 이런 거.
됐습니까? 왜 앞제비시라고 했냐? 이게 이제 일본 한자에서 올려왔는데 앞전자에 놓을 치자예요.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스쿨은 그냥 학교죠. 근데 투 스쿨 하면 뭐가 됐어요? 학교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하면 이름 쉬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렇게 합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요. 나는 가는데 무엇 갑니까? 어디 갑니까? 학교 갑니까? 학교로 갑니까? 학교로. 인 더 룸. 이거는 그냥 방이에요. 무엇 방. 그 방.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어디 그 방 안에. 이름씨 앞에 놓는 말입니다. 이름씨 앞에. 명사 앞에 놓는 말이에요. 도치사. The desk 하면 그 책상이죠? 근데 on the desk 하니까 뭐 됐어요? 그 책상 위에가 됐죠. 뭐 이거 반대말은 이런 것도 봤을 건데요. 이러면 책상 밑에가 됐죠. 뭐 어쨌든 책상 위에든 책상 밑에든 어쨌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거 합치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이런 걸 보고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 얘기를 왜 해줬냐? 자, 얘가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는 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떤 여우? 배고픈 여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어떻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보고 선생님이 누가다 라고 앞으로 할 거예요. 누가다. 누가 그들이 어떻다 배고프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help. help. spelling? H-E-L-P. 오케이. 무슨 실까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하다시는 찾기가 제일 쉬워요. 뜻만 알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헬프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죠? 하다시인데. 근데 이렇게 써도 안 돼요. 이렇게 써야죠. 모든 하다시 속엔 두가 들어있는데 하다시의 주인이 주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주어가 he나 she나 이실 때는 이 속에 두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es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조금 뭐 어려운 거 위주로 하겠어요. 오케이. 이 친구는 아이고 뭐하냐. 그래서 소리는 tire. 쓰는 법은 tire. 이렇게 T-I-R ED죠. 무슨 시? 이름 시?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시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tired girl 그러면 tired 어떤 걸? tired한 걸. 어떤 시죠? 어떤 시?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Hungry fox, tired fox. The fox is hungry, the fox is tire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서희 준비 다 됐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뭐 선생님 설명이 오늘 요새 길기 때문에 어려운 거 위주로 강의할게요. 어리석은 foolish 쓰는 법? I L H H S H S H 오케이. 이렇게 하면 후일시 같은데 후일시지 foolish가 아니잖아. foolish 해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밑줄 쫙 해서 혜민이 카톡으로 날라갈 거고요. 후일시 아니고 후일시. 그 다음에 떨어지다 fall. spelling? F-A-L-L. 무슨 시일까요? 하다시. 그렇죠. 얘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여우? foolish fox. the fox is fool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별 거 없네요. 뭐 토끼 정도 볼까? 얘는? Rabbit. Rabbit은? R A B B I T. 무슨 씨일까요? 이름. 그렇죠. 어떤 것의 이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속에 쓸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토끼 다시 얘기할 때 이렇게 쓰고요. 또 여러 마리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름씨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틀렸네요. 스펠링이. 소리는? 허. 허. 쓰는 법은? H-O-L-D. 이렇게? 네. 오케이. 이거는 홀드인데. 허. 멈추다. 붙들다. 잡다. 허우리도 허. 네. 오케이. 그래서 밑줄 친 것들 카톡으로 날아갈 거고요.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셔플인가? 아닌데. 예, 선생님 바쁠 땐 여기에 탁 놔두면 돼요. 예.